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나 미술관의 아바타 코코입니다. 지금 코리아나 미술관에서는 디지털 사회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아 정체성과 멀티 페르소나 현상에 주목하는 기획전 프로필을 설정하세요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미리 보기 투어를 떠나볼까요?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나나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나 미술관의 전시해설사 나나쌤입니다. 전시 미리 보기 시작해볼까요? 멀티 페르소나나 아바타, 정체성을 둘러싼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시는 총 9팀의 작가 작품을 선보이고 있죠? 네, 맞아요. 먼저 김효재 작가와 몰리소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설정되고 연출되는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현상을 탐구합니다. 안가영 작가와 손드라페리는 또 다른 가상 공간인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의 정체성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역할극 또는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특히 손드라 페리는 쌍둥이 동생인 샌디 페리가 겪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죠. 아주 흥미롭네요. 한편 루양은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인 도쿠를 3D 모션 캡처 등의 첨단 기술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구현하면서 현실의 제약들을 뛰어넘는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온라인에서 아바타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라터보 아베도는 이번 작품에서 가상 정체성과 데이터 권리 등에 대해 논하고 있기도 하죠. 작가가 아바타로만 존재하다니, 요즘 화제인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가 떠오르네요. 로지처럼 가상 세계에서만 존재하지만 현실과 연계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군요. 기술 발전의 이면을 조명하는 작업들도 있어요. 아지아오는 사람들이 사용자로서 기술과 관계 맺는 방식과 그 이면을 드러내고 김이욱 작가는 소울폼이라는 가상의 브랜드를 통해 외부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검증받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시각화합니다. 작가님이 직접 개발한 성격 유형 검사라니 재미있겠는데요? 선우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메타버스 안의 거울 세계인 웰컴 투 큐브룸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가상세계에 구현된 스페이스시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설정해 누구나 쉽게 접속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임 형태의 웹 플랫폼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까지 프로필을 설정하세요 전시를 간단히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전시를 통해 점점 더 일상이 되어가는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또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코리아나 미술관으로 놀러오세요.